추석 연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고향 사랑 기부제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이 잘 모른다고 답했지만 제도 취지를 설명하자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발전이 됐다, 뭐 더 좋아졌다, 뭐 그런 소식을 듣는 게 더 좋긴 하니까 그런 쪽으로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사용이 되면은 좋겠죠. 참여해볼 만한 것 같아요. 요새 SNS 많이 하니까 SNS로 홍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새해 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세액이 전액 공제되고 기부금의 30% 정도는 농특산물 등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10만 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선 16.5%씩 세액이 공제됩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홍보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답례품으로 도내 농특산물이나 관광지 이용권은 물론 벌초 대행 서비스 같은 유무형 상품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역 생산 농가들은 그들의 소득이 증대될 것이고요. 또 기금이 이제 모이면 그걸 지역 발전에, 고향 발전에 쓰기 때문에 지역 경제 발전 효과도. 고향 기부 문화를 확산하려면 애향심에만 호소하기보단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잘 알려서 기부의 효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